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근데 그게 이제 성우의 개인주의가 발달한 나라는 그래서 왕따가 좀 더 적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나한테 뿅뿅이를 신으라고 그렇죠. 그런 게 아닌 한. 그렇죠. 뉴욕에서 그렇죠. 그렇게 신고 다니면 멋있다고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사실. 아, 뭐, 별 놈 다 네. 있네. 뭐, 그럴 수도 그렇죠, 그렇죠, 뭐. 그렇죠. 이제 또 새 자녀의 엄마로서 네. 만약에 내가 피해자 부모라면 가해자에게 나는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고 싶다. 가해자 부모나 가해자에게. 저는 되게 학부형으로서 네. 적극적인 부모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열심히 아이를 위해서 학교에 다녔고 그 학교 다닐 때 이제 문제 학생들이 눈에 보여요. 조그만 어린 아이들인데도 이렇게 괜히 신발을 벗어서 남 뒤통수에 던져버려요. 그럼 저는 이렇게 불러요. 네. 던지지 마. 쟤 기분 나쁘잖아. 아줌마가 너한테 던져볼까? 그냥 좀 직격탄을 날리는 걸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아줌마가 던져볼까? 근데 저는 되게 부드럽게 말해요. 아줌마가 한번 던져볼까? 그게 더 무서워요. 전혀 부드럽지 않아요. 진짜 무서워. 항상 그렇게 하나하나 집어서 웃으면서 말을 네네. 해주면 그렇죠.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그래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이게 자기 예배라면 자기 자식이 뭐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초등학교 네. 3학년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사실 그때가 제일 위험하다고 어느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현상은 일어나지만 초등학교 3, 4학년, 그 나이 때부터 이제 그런 의식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 같은데 그 어떤 분 얘기 들어보면 대부분 피해를 받던 학생의 40%가 다시 또 가해 학생이 된대요. 네. 또 이것이 학교에서의 왕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해 학생은 나중에 사회 성년이 돼서 사회적인 범죄하고도 또 굉장히 가까워질 가능성이 크고. 그렇죠. 좀 가르쳐주면 안 되나요, 그냥? 어떻게 이렇게 그냥 왜 우리가 유치원에 가면은 길 건널 때는 손을 꼭 들고 남의 물건을 훔치면 안 되고 뭐 누군가를 때리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그래도 가르쳐주잖아요. 그것처럼. 누군가를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어떤 누구도. 그렇죠. 사람이 사람을 무시한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사실 왕따라는 거는 개 꿈을 뺏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개는 그 상처로 자기가 이제 어떤 가지를 펼쳐서 어떻게 날아갈지 모르지만 그 날들 다 꺾이게 되는 거고. 감히 누가 그 아이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렇죠. 그걸 좀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왕따 가이드라인. 열심히 생각해 봤어요. 네. 악역? 주동해서 괴롭히는 애들 있잖아요. 그리고 당하는 당사자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는 왕따 문제에서 가해자, 피해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얘네들은 반에서 10명 중에 2명 단대잖아요. 저는 근데 이 왕따 문제에 대한 제일 핵심은 나머지 8명 열쇠를 줍니다. 주동하는 5명, 10명도 아니고 당하는 1명도 아니고 나머지 숫자 제일 많은 얘네가 키를 쥐고 있는데 눈치만 보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혹은 아무 행동도 안 하고 이거. 안 하고 있거나 두려워하거나 그걸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는데 그 선진 사회가 이거는 시민 정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아 시민 정신 네. 그래요. 오늘 사실은 그 공부의 신 얘기하고 왕따가 연결이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이게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그리고 이게 너무 한 곳으로만 몰아치고 이게 좀 말하자면 다양성이라든가 자유로움이라든가 개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게 무시되고 한쪽으로만 이렇게 쏠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국 공교육이 이게 굉장히 위기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개인의 창의성이나 적성이나 개성에 맞는 그런 아주 그 열린 시민사회로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다양한 방법의 교육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 끝으로 네. 뭐 꿈을 한번 여쭤볼까요? 모든 학생들에게 멘토 한 명씩 있어서 누구든지 그 멘토를 통해서 꿈을 가질 수 있고 또 그런 멘토링을 통해 뭐 인권평등이나 사교육이나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낫게 해주면 저는 정말 너무나 기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신 멘토들 전부 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본주의에서 위너가 너무 많은 것을 가져가서 또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잖아요. 본인의 마음가짐도 중요하지만 너무 위너 1등에게 독식하는 1등이 독식하는 그런 시스템의 변화는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우리는 왕따 문제에서 가해자, 피해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얘네들은 반에서 10명 중에 2명 단대잖아요. 저는 근데 이 왕따 문제에 대한 제일 핵심은 나머지 숫자 제일 많은 얘네가 키를 쥐고 있는데 눈치만 보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개인의 창의성이나 적성.